백일섭은 TV조선에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에서 조롱한 아내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24일 방송에서 백일섭은 딸 백지은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날 백일섭의 딸은 엄마와 아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다. 헤어진 사람이라 방송에 나오는 것이 보기 싫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엄마가 방송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안 보시는 것 같다며 방송을 계속하다 보니 이상하게 죄책감이 든다.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까 하는 확신은 없다. 내가 아빠랑 잘 지내보려는 이 과정을 엄마가 이해해 줄까 잘 모르겠다 라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가 암수술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발 소견이 있다. 식사도 안 드시고 점점 쇠약해지셔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식사도 갖다 드린다. 오빠 집에 계시는데 제가 가서 챙길 상황이 아니 라고 덧붙였다. 알고 보니 자신이 백일섭을 만난 뒤 오빠가 싫은 티를 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어서 백일섭이 상담을 받는 장면도 그려졌다. 백일섭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것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자꾸 그 당시 왜 그랬나.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잠을 못 이뤘다며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들하고는 일찌감치 풀었다. 집 나올 땐 사이가 다 안 좋았다. 아이들이 다 엄마 편이었으니까 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아들이 먼저 다가와서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고 딸하고는 7년 만에 좋아졌다. 고발하면서도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수술받고 괜찮아지는 거 보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아내의 소식을 듣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며느리가 가끔 얘기해주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며 내가 아내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소식을 안 듣고 있는 게 편하다고 답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사람의 생명은 마지막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없나? 라고 물었는데 백일섭은 생각하지 않는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 책임졌으니까 나온 후에 아들하고 딸이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장례식장도 안 가려고 한다. 난 정을 떼고 나왔다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원을 같이 가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의사는 이렇게 닮은 부녀가 있을까 싶다. 닮으면 부딪히게 된다. 딸이 절연했을 때 아버지도 안 본다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고 짚었다. 딸은 아빠와 제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다. 아빠와 가깝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이 불편했는데 정겹게 느껴진다면서 웃었다. 한편 백일섭은 1944년 음력 6월 1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났으며 용문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665년 KBS 공채오기로 데뷔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남성미 넘치는 쾌남 이미지의 배우였으나 중년에 들어서는 푸근하면서도 속 깊고 가슴 따뜻한 다정한 아버지, 남편 역할을 주로 맡아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배우이다. 특히 대사를 구사할 때 나오는 특유의 여유로우면서도 정감 있는 대사 처리와 보이스톤은 배우 백일섭 연기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데뷔 초기인 1969년 4월 당시의 대한뉴스 제721회 등장한 백일섭 46초 1분 10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초기 청와대로 초청된 몇 안 되는 연예인들 중 한 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백일섭이 여수 출신인 것을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앞으로 건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귤이 귀할 때였는데 귤을 맛있게 먹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갈 때 채로 저녁 저닥대에다 따로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MBC 에브리온 비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자신의 일대기를 상세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후술되는 사항들은 비디오 스타 당시 언급된 내용과 그 외의 기사들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습니다.
1969년 TBC로의 이적 제안을 받았으나 기존 TBC 공채 탤런트들의 반대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MBC가 TV 채널 개국에 맞춰 백일섭에게 이적을 제안했고 결국 그는 MBC로 이적하여 MBC의 TV 개국 드라마 태양의 연인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년간 MBC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연예인병에 빠지게 되면서 어느 PD와의 사소한 오해로 다툼을 하게 되고 다음날 촬영을 포기하겠다고 PD 앞에서 대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MBC 드라마 캐스팅이 끊겼습니다. 이는 그가 가장 후회하는 시기로 1973년에 AMB를 떠나 TBC로 이적하고 1980년 언론 통폐합 때까지 TBC에서 활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화 출연도 병행했습니다. TBC가 사라진 후에는 KBS와 SBS를 오가며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던 MBC의 위상을 고려하면 MBC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서 93년 MBC 주말 드라마 아들과 딸에 출연할 때 예전에 다퉜던 PD가 드라마 제작국장이었던 시절이라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백일섭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제작국장도 받아들여 오랜만에 MBC 드라마 출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성공을 거두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홍도야, 우지마라, 아글씨, 오빠가, 이이스다 등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사람 좋은 외모 덕분에 주로 마음씨 좋고 약간 주책맞은 서민층 어르신 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김이라와 같은 힘 좋은 육식 마초남 캐릭터였습니다. 우루사 광고를 9년이나 했을 정도로 당시 우루사 광고의 명대사는 허허 곰이라고요 였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에 출연했을 때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보면 팔뚝이나 근육이 불끈불끈합니다. 악역이나 깡패 역할도 맡았는데 1957년 영화 별들의 고향의 동혁이 그 대표적인 캐릭터로 여주인공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여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많았고 단순히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정없이 손발로 때립니다. 인상은 지금의 후덕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매서워 상당히 무섭습니다. 다만 이는 젊은 시절에 한정되며 중년부터는 이미지가 변했습니다. 악역 이미지가 강했다면 광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KBS 활극 드라마에서는 약자의 편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괴롭히는 자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포도대장 역할, KBS 대하드라마에서는 임경엽 장군과 같은 나라를 위한 영웅 역할, 그런 마초스럽고 인정 있는 정의로운 역할들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라서인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소략국집 아들들, 엄마가, 뿔났다 등의 드라마에서 김성겸, 변희봉, 이순재의 아들 역을 맡았는데 모두 백일섭과 10살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일섭은 과거 영화 수입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솔필름인데 1990년에 일본 애니메이션들 수입해 폭풍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정에서 홍콩 영화로 속여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영화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로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 과정에서 부인과의 사이를 중재하던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림남에서도 가족 중 연락을 주고받는 이는 아들 내외뿐이었다. 본인도 현재 주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살림남 시즌2 제작 발표에서는 조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이후 딸과는 2024년 초부터 TV조선의 가족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